오늘은 민요체 가사 중에 하나인 기음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민요체 가사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작품은 마치 민요처럼 느껴져요. 근데 엄밀하게는 가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정갈래가 아니라 교술갈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품은 힘겨운 농민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현실 비판 가사이며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구성원인 화자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와 비슷한 처지의 청자를 설정하고 시기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전하는 내용은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기음 노래는 논이나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는 김매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음이라는 게 김이에요. 김매기를 할때 부르는 노래이나 이 작품의 내용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애써서 농사를 짓지만 세금이나 빚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달픈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쭉 전체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구절풀이 할까 했는데, 이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유와 계장님네 이기음 매잡구나. 기음 노래 내가 부르리. 어유와 라고 하는 거, 어우와. 이런 감탄사예요. 계장님네, 계장님이라니까 개. 개니까요, 어떤, 뭐, 돈 모으고 하는 모임 있잖아요, 모임. 그 마을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는 그 모임. 모임의 짱이에요, 짱. 그러니까 대표란 얘기죠. 마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개의 대표님이요. 이 기음 매잡구나. 이 잡풀을 뽑읍시다. 기음 노래는 내가 부르겠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온다는 건, 그렇죠. 화자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삼기실제 사람이 같이 나니. 자, 이때 삼기다. 삼기다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삼기다, 생기다, 만들다, 태어나다야. 천지가 만드실 때, 천지가 생길 때, 사람도 같이 생겼으니, 너르나 너른, 너르나 너른, 넓고도 넓은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 순과 현명하다. 우 어리석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달라 사람들마다. 즉 현인과 우인이 다르니 귀하고 천함이 같겠는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은 만민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차별은 존재한다라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성인이 법을 지어 법을 만들어. 자, 백성을 네 종류로 나눴대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농공상이죠? 자,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요. 사의 역할이네요. 만들기는 장인이요. 공의 역할이네요. 바꾸기는 장사로다. 교환이죠? 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치치한 우리들은, 치치한 하찮은, 자기를 조금 낮춰보네, 그죠? 우리는 누구겠어? 그러면 사농공상 중에 사 나왔고, 공 나왔고, 상 나왔으니까. 그렇죠? 농이죠. 우리 농민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속미와 포르는 고금의 한법이니, 속미라고 하는 것은 좁쌀, 포르라는 것은 배와 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법이니, 어떤 법? 그건요, 요 뒤로 가서 봐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 법이라는 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쌀과 배와 실로 세금을 내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같으니 복전역색, 한마디로 뭐야, 밭에 복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이 근본인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강조죠. 이것이야말로 근본이다. 한 해가 다갈 정도의 고생고생하여 수고한 줄도 알지만은
한해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수고로운 일인 줄은 알지만은 앙사부육하고 앙사부육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바로 뭔데? 그렇죠. 복전역색이죠. 복전역색이 아니면 어이하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일을 잘 지어야 할 것이야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서사. 서사는요, 백성을 넷으로 나누고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경이 처음 울고 뽕잎이 푸를 적에 꾀꼬리가 처음 울고 뽕잎이 파릇파릇할 적에 봄바람이 습습하게 불고 가랑비가 몽롱하여 주위가 흐릿한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봄의 이미지죠? 그렇죠?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때를 일을 세라. 봄 됐잖아. 봄에 뭐 해야 돼? 농사일을 해야 할 때를 잃을까 두렵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리을세라 라고 하는 건 알아두면 좋아요. 뭐뭐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을세라, 이를까? 두렵구나. 송아지 먹거냐? 다른 사람들은 벌써 가는구나. 무엇을 가라? 그렇지, 밭을 가는구나. 자네 걸음 다 가져갔니? 우리 씨앗도 나눠 가지고 가소. 아, 이게 서로 도와주는 거야. 앞집에 농기구, 뒷집에 쟁기, 선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을 다툴송가, 다투겠는가. 네가 필요해? 그럼 네가 먼저 해. 난 나중에 할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야? 돕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그렇죠? 자, 쌍부샹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읽은 후에 순서대로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 골고루 씨를 뿌려라. 행여 빈대 있을세라, 있을세라. 아까 뭐였죠? 없을세라, 없을까 두렵구나. 행여 빈대, 농사 씨를 뿌리지 않은 데가 있을까 두렵구나. 이삭이 비록 난들 지속적으로 계속 가꾸어야 아니 되겠는가. 엊그저께 갓 맨 기음 어느 사이에 벌써 길어졌네. 그 사이에 또 자랐어. 그러니까 김매기를 열심히 해야 돼. 가을을 바라거니. 여기서 말하는 가을은 단순한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추수. 수확을 얻는 걸 얘기하죠. 세벌 수고 꺼리겠는가? 꺼릴 것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봄이죠. 봄에 농민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흙, 찌는 풀. 끓는 흙, 찌는 풀. 땡볕이죠. 풀속 상하로 오락가락 할 적에 한마디로 뭐야? 뜨거운 여름날 농사짓는 모습이에요. 온유월 삼복더위 땀으로 낫을 씻고 헌삭과 세코 중에 세코 중이라는 것은 쇠고잠방이에요. 열량을 막을 쏘냐?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햇볕을 막을 수가 없어. 요즘 정말 덥죠? 보리술 건듭게니 콧노래도 끝이 없네. 술 한잔 먹고 일하면서 어이야디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여름. 여름에 농사일로 고생고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붉은 다락 푸른 난간 높은 백에 둥근 부채 붉은 다락 푸른 난간. 아, 색채 대비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붉은색과 푸른색에 뭐가 나타나고 있다? 색채 대비가 나타나며 누라간지락 가색간단 그 누가 알겠는가? 가색간난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 여기서는 거두는 일일 거예요. 힘들고 매우 어려워. 비 오면 장마질까? 변나면 가물까? 독한 안개 모진 바람 시름도 많기도 많구나. 자, 여기서 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마, 농사 짓는데 방해물, 벼 너무 심하면 가뭄 들어, 독한 안개, 어우 위험해, 모진 바람, 어우 다 부러져,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농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겠지요.
추풍이 건드보라. 아, 추풍 나왔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 은재. 그렇지, 가을. 건드보라. 백로 위상하니 흰 이슬이 서리가 되니 가을이 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이 내녘으로, 내녘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한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런 구름이 뭐지? 이것은 하늘에 뜬 구름? 이거 지금 석양이지나 시간적 배경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들판 한가운데 누렇게 익은 곡식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거 조심합시다. 별표빵. 온 여름 내내 주림백숙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부르네. 왜? 표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른 논에 참새물이 늦은 논에 기러기 때 남의 속 모르기는 얄미운 짐승이로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새와 기러기는 결국 뭐예요? 논의 별을 해치는 존재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얄미운 짐승이죠. 자, 결국 뭡니까? 이런 참새, 기러기와 같은 짐승들이 다 익은 별을 먹을까봐 얄밉게 느껴지면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은 들거두세 새벽밤 일찍 가서 들을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추수하자.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배에 힘 든든하게 하세요 하고 낯가라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배거니 묵거니 이거니 지거니 젊으신 내는 돌이깨질 늙으신 내는 그네질. 그네질이라고 하는 건요, 그네를 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농기구로 나다를 터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젊은 사람은 힘쓰는 일을, 그 다음에 늙은 사람은 나락을 터는 일을 등등 해가지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작업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 우기네 새끼꼰에 어지러이 구는지고 잔해밭에 면목금인가 내논 소출 이뿐일세. 소출이라는 것은 논밭에서 난 곡식이 결국 요것뿐이야. 야, 너는 얼마나 나왔니? 나는 요거밖에 안 되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탄식이에요. 공채 사채, 공적인 빚, 사적인 빚 다 갚으면 남는 것이 얼마일까? 에이, 빚이나 갚으면 남는 게 있나? 그냥 쓱 지나가네. 뭐 이런 거죠. 걱정이죠.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자, 처음에 나왔던 내용하고 일정 정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1년 내내도록 수고하다가 하루 결을 못 얻을까?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다른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가 떨어지고 매우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풍요롭죠. 개 찌니 닭 삶으니 개를 쪄 닭을 삶아 잔치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향미로다. 향기롭고 맛있구나. 용복기 봉탕인들 여기보다 낫겠는가? 이것보다 낫겠는가? 용복기 봉탕? 에, 이것만 못해. 이런 거예요. 자, 용과 봉황으로 만든 진귀한 음식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김풍원 이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아마 김풍원이라든가 이약정은 동네 어른인가 봐요. 헌패랭이 배부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헌패랭이 배부지렁이는 농민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양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먼저 위에 앉고 그 다음에 농민들 앉고 질동이 내어내고 그릇이에요. 쪽박잔 가득 부어서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한마디로 너 한 잔, 나 한 잔, 한 잔, 한 잔 먹자? 뭐 이런 거예요. 물장구 초금필이 곡조도 좋으시고. 물장구 초금필이니까 뭐야? 장, 물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조금씩 차이더거든. 그러면 이제 침일 때마다 울릴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나. 마치 뭐처럼? 장구처럼. 그 다음에 풀피리를 분다는 거예요. 초금이라는 건 풀피리예요. 술김에 흥이 나니 막춤이 저절로 난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추수. 가을이죠. 가을거지 추수를 끝낸 후에 마을잔치를 열고 즐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면주인은 불쏘객이 온단 말고, 면주인은 불쏘객, 불쏘객이라는 것은 불청객이야. 즉,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온단 말인가?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아이고, 안녕하시오. 뭐 이런 거죠. 어서 나소, 자주 나소,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내몰겠는가? 내치지는 않아.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환자라고 하는 건요, 빚이에요, 빚. 일종의 대출이죠. 봄에 곡식을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자까지서 갚는 거예요. 환자, 배자, 부세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세금 내고 빚 갚는 거예요. 전령이니까 그 하수인, 뭐 포졸, 뭐 이런 거겠죠? 응당 구실 말라고 하겠는가? 상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겠는가? 이네들이 지금 이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빚에 대한 문제, 이런 농민들의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님은 모를 것이야. 차라리 나라님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한 집에 서너 군포, 제구실도 못하거늘 한 집에 서너 사람 몫의 군포예요. 자, 근데 서너 사람 몫의 군포가 일단은 뭐 서너 사람의 어른 있고 장정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 우리 백골징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 기타 등등등. 사돈인지 권당인지 일족물이 더욱 서럽구나. 한마디로, 야, 저 사람 네 사돈이지? 네가 대신 내. 너희 집안이지? 네가 대신 내. 하면서 일족물이 한 집안 가문이 전부 다 서럽구나.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까지 다 걷어간다는 거야. 저집 넘어 10여 호가 어젯밤에 탔다. 닫다라고 하는 것은 뛰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어젯밤에 뭐 했다는 거야? 야반도주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이런 딱하고 가엾은 모습을 구중궁궐 님 계신데 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임금이죠. 임금 계신데 드리리 해가지고 임금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결사고요. 농민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어 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기음노래라고 하는 민요체 가사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적이고요, 한탄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일의 어려움과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정확하게는 계절이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봄, 동풍은 습습하고 새우는 몽롱한데 라는 데서 우리는 이 동풍이 봄바람이라는 걸 알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름, 끓는 흙 찌는 풀이라든가 온유월 삼복더위라든가 열량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게 여름임을 알수 있다면 가을은 추풍이라든가 백로위상, 그 다음에 누런 구름을 통해서 가을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본사의 경우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의 전 과정을 소개하며 농사의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함과 동시에 농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부의 체험을 통해 농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알리라든가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하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족물이 더욱 서럽고 그다음에 12호가 어젯밤에 튀었구나라고 해서 조선 후기 당시 민중들이 겪었던 비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화자와 청자, 청자와 화자예요. 그래서 자네 걸음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서라고 하는 식으로 자네와 우리라는 표현은 그다음에 걸음이나 씨앗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와 청자 둘다 농민 같은 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요체 가사인 기음 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